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박소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유태인의 이 경제 습관을 따라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이 절약과 절제를 계속 가르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게끔 적은 통을 또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경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어쩜 이 봄이 되고 나니 옷장을 열어보니 봄옷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카드를 긁고 싶은 이 충동이 계속 있는 이 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02077-6248번 통해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88번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분, 이분과 함께하죠. 윤창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도 부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전화를 통해서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고 내용 좀 들어보고 저희가 해결책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신데요. 네. 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아, 네. 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곧 아이를 출산 예정이라서요. 아, 정말요? 예,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외벌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네네. 자금 소득과 저축량이 맞게 되고 있는지 조언 좀 받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아직 소득이 높지 않아서 저축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산 증식법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네, 꼭 저희가 해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그러면 여태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외벌이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네. 아, 많은 30대 이 초반 중반의 신혼 부부들께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유창호 전문가 전화 좀 받아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네. 외벌이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줄고 현금이 줄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좀 쓰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을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 수수료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카드 결제일이 되면 네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좀 사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바꿔서 최대한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소비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네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유대인의 그 투자 습관이 아니고요. 이제 나도 부자 투자 습관으로 시청자님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방법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30대 부부의 사연들 저희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참 그렇죠.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돌아서는과 동시에 소득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고 그런데 이제 식구는 한 명 더 늘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요. 36세 주부시고요. 현재는 직장 다니시지만 곧 이제 외벌이로 전환되실 상황이십니다. 네. 남편은 38세 직장인이시고요. 소득, 월급여 320. 이전에는 조금 더 되셨는데 이제 지금 육아휴직 기간이 다가오셔서 아마 남편분 소득만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출 210만 원에 보험료 53만 원, 그리고 예금은 1,500,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지금 1,800만 원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주택은 전세로 1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조금 외벌이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저축해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고 계셨네요.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다른 사례들을 보면 대출 이자 갚기 바빠가지고 혹은 네네. 쓰기 바빠가지고 저축을 아예 못하는 가정들도 많던데요. 일단은 괜찮지만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좀 자세히 살펴주세요. 네. 박소연 앵커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얼굴만 이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천사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저는 이런 현금으로 펴보면 이렇게 조금 일침을 가해드리고 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 네. 잘하고 계셨는데 네. 사실은
맞벌이일 때 소득이 더 많으셨잖아요. 아, 그러면 더 그때 해야 돼요, 예, 더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서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저희 말씀대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은 상황 오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소득은 320이었는데 월 저축을 보시면요. 지금 적금 30만 원, 그다음 펀드 20만 원, 청약저축 10만 원, 연금저축 50에서 110만 원이 들어가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150만 더 벌으셨다고 해도 네. 사실은 여기서 50에서 60 이상의 저축 투자가 더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점수는 6점 드리고 갈 것 같아요. 6점? 네. 보수적으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보험도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보험 네. 구성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험은 53만 원 정도 총 지출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청자님 것은 동부화재 통합보험,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8만 6천 원, 그다음에 AIA 생명 암보험, 80세로 보장 기간은 좀 짧지만 뭐 3천만 원의 넉넉한 보장이 조금 쌀 때 가입 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현대해상 연금저축, 여기에 이제 저희가 벌포를 하나 딱 치고 갑니다. 네. 왜냐하면 50만 원, 이게 통상적으로 소득공제 상품 치고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종종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득공제보다는 이거를 저축으로 쓰신 분들인데 자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으시는 34만 원 정도로 맞춰주시고 나머지 16만 원은 차라리 펀드나 적금이나 또는 이제 변액펀드, 변액연금 등으로 하시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이전을 통해서 연금 펀드로 전환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은 현재 뭐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현대라이프 종신보험, 사망보험은 가장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잘 들어져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배우자는 다소 제가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단금이 이 현대라이프 종신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아. 그냥 사망으로만 들어계시고 네. 이 진단금이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에 갱신형으로 들어계시다 보니까 갱신형이 이제 점점 3년 이후에 계속 보험료가 인상되겠죠. 요것들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씨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제 임신하셨으니까. 그래서 12만 5천 원. 태아보험이 벌써 12만 원씩이나 해요? 예, 본인보다 굉장히 아끼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적절한 수준으로 좀 조정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 쪽을 들여다봐도 조정이 필요한 곳이 벌써부터 좀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어떻게 변경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금 흐름표 우선 수정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최초의 소득 3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건 사실은 남편분 상여금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하. 예, 그래서 요거를 연간 뭐 30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그 반영을 해드리면 매월 380으로 네. 사실은 소득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티가 안 났냐? 예, 그동안 소비하시고 모자라는 걸 이 상여금으로 채우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지출 210만 원을 이제는 그러면 상여금이 매달로 쪼개지면 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0으로 조정해 드릴 거고요. 저축 투자 110만 원을 이제 140만 원까지 조정해서 자 상여금 소득에 반영하고요. 연금 저축까지 조정을 하면 이런 플랜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토대로 해서 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파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저축은 현재 하시고 있는 상태는 펀드 빼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좀 적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실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30, 펀드 20만 원, 그다음에 청약저축 10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해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수익률 4%를 추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7% 정도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CMA 2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네, 종잣돈 모아 가시고요. 적금 2금융권 금리 최고로 높은 걸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만 원 하시면 되고요. 연금저축 요 상품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 드릴게요. 그래서 20만 원씩 하시되 수익이 높으면 충분하시고 그리고 34만 원까지 왜 안 채워 드렸냐? 앞으로 소득이 지금 좀 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좀 작게 가시고 나중에 다시 취업하시거나 아이를 낳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남편분이 뭐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펀드 20은 수익이 괜찮게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해드리고 변액연금, 나도 부자 변액펀드죠. 30만 원.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빨리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 낳으시죠? 낳으시면 금방 초등학교 가고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갑니다. 대학 자금까지 딱 끝내놓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이 내은퇴는 준비를 못했어요.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 위해서. 예, 그래서 은퇴 목적보다는 장기 투자 저축을 하나 가져가셔라. 그걸 펀드로 같이 출발하는 게 나도 부자 변액 펀드니까요. 이렇게 30만 원 해드리고 청약저축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사야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전세시니까 네. 네, 네. 예, 아파트 사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추가 납입까지 편성하면 140만 원으로 이 정도로 꾸준히 따라가시면 10년 이후에 7% 수익률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돈을 좀 부풀릴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더해서 계획을 짜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그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현금 자산은 지금 예금 1,500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택 1억 5천, 전세 자금이죠. 그리고 적립액이 3,380만 원.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리밸런싱하면 이 정도 목돈이 되세요. 이거를 CMA에 1,500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예금은 제가 가입을 했다고 치면 다음 달에 쓰기 위해서 해지하면 그동안 내신 이자를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1년이나 2년 기간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CMA는 아무 때나 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상예비자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자녀 낳으시고 바로 출산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예금으로 묶어놓고 있다. 이거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 CMA로 딱 바꿔놓으시고요. 그래도 예금 2천만 원 있습니다. 왜? 이전에 적금 펀드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택 1억 5천 그대로 가시고 ELS 지금 뭐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해까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이럴 때 ELS가 들어가주면 바로바로 이 목표를 달성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만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ELS 하기 상당히 좋은 시즌이니까 한 3개월, 6개월 잡으시고 ELS를 계속 가시면 월에 한 1.5%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네네. 진짜 우리 시청자님 금방 부자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네, 이제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예, 예. 많은 30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우리 시청자님의 사례와는 다르게 대출에 허덕이는 가정들이 참 많고요. 뭐 이런 가정 경제,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출산도 계속 미루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안타깝죠.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출산 뭐 출산뿐 아니죠. 저희가 오늘 시청자님이 이제 복중태아를 가지신 거는 정말 축하드려서 마땅한 일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2030 세대들이 빈털터리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학자금 대출을 거의 좀 다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가기 전에 대학에서 벌써 평균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갖고 나오고요. 그거를 갚으려면 한 3년 동안을 꾸준히 내가 받은 월급에 왜 대졸 초봉이 최근에 2,5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치 내 연봉을 고스란히 대출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가능한 거죠. 거죠. 예. 근데 이게 취업이 1, 2년 밀리면 이것마저도 참 불안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갚다 보면 5년 정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결혼 준비를 바로 들어가려니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돈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아기가 생기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좀 껴안고 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방법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2030 세대 뭐 취업 늦게 된다. 이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네네. 정말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아유 말도 말하고 취업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2030 세대님, 시청자님들 계시면 근데 저희 주 시청자님들은 40, 50대시긴 해요. 2030 분들이 네. 많이 전화를 안 주시는데 하나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사고를. 뭐냐? 50대 시청자님들과 얘기하시면 자, 50대 분들은 6.25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58년 개띠 분들이 50년도에, 58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는 정말 황폐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까지 만드는 동안 이게 고생스러우셨을까요? 편안하셨을까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편안하지는 않겠죠. 예,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게 그럼요. 상당히 고생스러웠겠죠. 네네. 똑같이 고생을 하신 겁니다. 2030 세대 분들은 본인이 교육받으려고 대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58년 개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요 자식 가르치려고 대출 받는 세대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2030 세대들은 스펙 쌓는다고 어학연수 꼭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 저만 해도 어학연수 안 가고 대학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소비의 질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거를 저축과 연결시키는 이런 개념이 조금은 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잡으시면 분명히 답이 있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네. 예, 거기에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화 선수를 롤모델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이상화 선수는 거의 탑클래스의 선수였고요. 그리고 고다이라 선수가 3살이 많았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실력도 좋고. 하지만 이분한테는 굉장히 긴박하고 꼭 이루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좀 불리하지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뭐 두 분의 우정 축하드리고 그 노력 저희가 충분히 축하드리니까 2030 세대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정말 힘내서 저축 투자 그리고 관리 열심히 하시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전문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세대건 쉬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은 진짜 드네요. 그렇죠. 쉬울 때 없었어요.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앵커님도 쉬울 때는 없으셨죠? 없었어요. 너무 치열했어요. 대충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랬다고는 말할 수 네, 없죠. 네, 오늘부터 좀 변화하는 모습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축에 대한 팁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포인트가 맞벌이였다가 이제 외벌이로 전환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이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네.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제가 처음으로 처방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상황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겨울잠, 네, 자죠.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 그 곰이 겨울잠을 왜 잘까요? 그러네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뭐죠? 네, 제가 답을 드리면,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겨울잠 그 자산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무슨 얘기냐? 네. 곰이 겨울에 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몸을 잘 안 움직여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러면 한 가을쯤부터 먹을 걸 좀 모아놓고 몸에 비축해 놨겠죠. 그리고 봄에 따뜻한 햇볕이 들 때 그때부터 많이 먹으러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어차피 외벌이로 소득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부담 느끼시지 말고 자 쓰는 거 조금 줄이시는 건 어려워요. 대신에 저축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자 적은 저축액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투기를 해야 됩니다. 투기요? 예, 결국은 자, 1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려면 이거 한참 걸리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복권을 사겠죠. 아. 네, 그러면 이게 꼭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급해지시면 대부분 네. 시청자님들은 위험한 것들 맞아요. 주식을 해도 그냥 적금이나 펀드 하셔도 될 거 꼭 주식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두 달 전에 모두가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네.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2030 세대분들이 앞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셨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자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딱 잡으시고요. 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자, 저희가 펀드를 할 때 저 첫 번째 화살표 좌측에 보이시죠? 네. 자, 저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파란 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자, 떨어져서 빨간 거 올라갈 때까지 저 한 칸이 1년이에요. 그럼 첫 번째 화살표에서 수익이 다시 나는 데까지는 5년 걸렸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에서는 한 4년이면 올라갔죠, 다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화살표에서는 3년 되니까 뭐 그냥 5년째 그냥 쫙 올라가서 계속 수익입니다. 네. 네 번째도 한 3년 지나니까 올라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적립식 펀드로 꾸준히 하시면 자, 5년 정도만 지나면 수익 나실 건데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수익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니까 손실이 나시는 순간 바로 환매하고 나오세요. 한 3년을 버티고 손실 나니까 못 참고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2년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겨울잠 펀드로 잘 주무시고 6년째 봄날이 올 건데 그거 못 참고 뛰어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 손실이 나서 여차 환매하고 싶은 충동일 때 윤창훈 전문가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면 이게 기다려라.
조금 더 있으면 그렇죠. 수익이 난다라고 다독여 주면 그 한마디만 네네. 있으면 조금 더 버티셨을 텐데 네. 그런 게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이도 없다 보니 그냥 결단해서 막 다 환매해버리고 그냥 손실을 현실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펀드를 투자할 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좀 팁이 필요한데 어떤 걸 더 눈여겨보죠? 자,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월정립식으로 하시고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자, 내 계좌에 1억의 주식 계좌가 있으시면 네.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계속 컴퓨터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계좌에 100만 원 정도 있다. 네. 그러면 뭐 크게 신경 안 쓰시죠. 뭐 떨어져도 네. 되고. 그런데 그 100만 원이 매월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부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첫 번째 뭐냐. 너무 자주 보지 마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코칭을 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을 가야 되는지 스톱해야 되는지 그 시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자, 내 돈이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두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코칭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편안하게 되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은요. 꾸준히 저축하시고 그거를 펀드로 가셨으면 두 번째 꼭 명심하셔야 될 건 기간을 좀 길게 주시면 됩니다. 예, 3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년 갖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10년을 기간만 늘려주시면 제가 볼 때 반드시 수익 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화면에 표를 봤을 때 그게 그 지수 따라가는 거죠. 네네네. 지수의 움직임을 이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연봉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이 차트 움직임이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 여기에 뭐 좀 관심을 기울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앵커님이 나도 부자 앵커님다운 정확한 질문을 했나요? 예, 상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덱스 펀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네. 이거 괜찮습니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자, 그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이분이 2008년도에 재밌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내기라고 할게요. 어떤 거였냐면 자, 10년 동안 나는 인덱스 지수에다가 투자할 테니 네. 그 헤지 펀드라고 해요. 액티브 펀드.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 지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개별 종목들을 굉장히 열심히 사고 파는 겁니다.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 그렇게 해서 펀드의 수수료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기면 내가 5억을 줄게. 네. 앵커님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본인이 펀드 매니저라면. 그래도 일단 처음에 뭐 제안 들었을 때는 5억이니까. 5억이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앵커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5억에 휙 하시는데. 네. 네. 사실 펀드 매니저들은 이게 자존심이 걸린 게임이죠. 아, 그렇죠. 아, 내가 이게 전문가인데 이걸 못해? 명성에 자, 금이 가냐, 그렇죠. 안 가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결과가 작년에 났습니다. 네. 자,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1월. 그런데 2017년 12월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워렌 버핏의 인덱스 펀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티지 파트너스라는 액티브 펀드의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내기에 응한 거죠. 네. 결과는 어땠냐? 워렌 버핏은 85%의 수익을 냈고요. 세상에. 예,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액티브 펀드는 자, 55%를 냈는데 뭐가 문제였냐? 연에 3%씩 수수료를 떼거든요. 네. 펀드 수수료. 네. 10년이니까 30%를 뗐잖아요. 그래서 22%로 어떻게 보면 1년에 2.2%의 참담한 결과가 났습니다. 참 이렇게 예, 예. 좀 이렇게 그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년간 반복해서 이제 나중에 훗날 이 결과를 비교해보면 꾸준히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신 분과 이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 이 분들의 수익률에는 격차가 발생할 수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예. 제가 그냥 비근한 예로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파트 많이 사잖아요. 네. 아파트 사서 매년 사고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네. 그럼 세금의 뭐에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아. 세금도 다 나가죠. 예,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게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펀드는 참 3년을 못 넘어가세요. 그 예. 전문가님, 이건 어때요? 그 뭐 우리의 습성이 네네. 자꾸 주식 시세를 봐야 하고 그렇죠. 계속 아침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 된다면 이거를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눈 돌리는 건 어때요? 저는 찬성합니다. 괜찮습니까? 찬성하는데. 예, 앵커님께서 눈빛이 반짝거리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요즘에 부동산 관심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결과만 좀 하나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네. 화면 보시면 자, 아파트라는 것은 내가 살 집은 1가구 1주택이죠. 그런데 투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 집 갖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를 더 사셔야 돼요. 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취득을 했을 때 좌측 그 빨간 박스를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그 농특세, 교육세 교육세까지. 이런 것들이 나가죠. 그래서 5억에 한 1,375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네. 자, 10년 동안 꾸준히 보유해서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가구 2주택이 걸리는 순간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또 이번 정권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현재 아파트 가격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팔았을 때는 예, 이 5억에 대한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55%만 매겨도 2억 7,500이라는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네. 이걸 연평균 10년으로 계산하면 3.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투자하실 거면 대출을 조금 적게 쓰시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연평균 수익률을 꼭 한번 체크해보셔라. 그래서 1가구 2주택 내 집은 꼭 사시고요. 기왕 내 집 살 때 좋은 거 사세요. 괜히 하나 더 사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올라갈 만한 거에 제대로 투자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1가구 2주택을 가시겠으면 임대사업자나 이런 것들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참, 집이 5억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다니 연평균 수익률이 3%대다. 이러니까 네. 요즘 뭐 부동산도 재미없어, 주식도 뭐 어려워, 투자할 데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돈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전문가님?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현명하게 벌어야 되죠. 자, 투자할 때 제일 좋은 투자법은 남의 돈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네. 예, 레버리지 투자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같은 신혼부부분들은 국가에서 해주시는 국가임대주택 꼭 활용하셔야 돼요. 자, 화면 보시면요. 자, 5년 이내에 결혼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국민임대주택 가능하시죠. 근데 요건 평수가 좀 작아요. 85제곱평방미터 이하니까 아, 나는 좀 작은데 살고 이걸 나중에 나머지 돈으로 적금하고 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난 조금 큰 걸 원해. 그럼 두 번째 분양전환 임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 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를 해드리고요. 아. 나중에 한 5에서 10년 이후에는 다시 분양이 가능하니까 자 청약에 너무 목매실 필요 없어요. 청약하셔갖고 대출 다 땡겨서 가시느니 저렇게 살면서 이 집이 괜찮다고 하면 네.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거 좋네. 예, 그래서 90% 가격대 할 수 있으면 청약에서 피붓구하면 거의 110에서 120%거든요. 네, 20, 30%를 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요새는 렌탈이 개념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요. 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하우스를 렌탈합니다. 자, 장기 전세로 가겠다라고 하면 훨씬 자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국가임대주택 잘 활용하셔갖고 무조건 그냥 내가 집을 사야겠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국가 자금 최대한 보조받으면서 하시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마련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런 걸 우리가 몰라서 이용을 못했을 뿐이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번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모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청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시고 이렇게 쥐어짜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 상여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재테크는 상여금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상여금을 소비에 다 포함시키셔서 이걸 쓰시면 돈 절대 못 모읍니다. 예. 그런데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너스로 해서 월급 들어오는 걸로 생활 딱 하시고요. 나머지 지금 시청자님은 월에 60 정도 되시는데 그럼 1년에 720이에요. 이것만 모아도 10년이면 7,200, 7% 수익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10년, 15년 후에는 1억 이상 모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모은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어디에 예, 종잣돈 만드는 통장에 양보하시면 충분히 1억 원 정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보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부분에서도 앞서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보인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걸 볼까요? 우선은 오늘 시청자님은 그 시청자님 보험은 참 잘 들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청자님 보험 두 개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해상 연금저축 저희가 펀드로 해갖고 수익률 높여드리는 방식 말씀드렸고 단지 남편분 것만 좀 조정하시면 되시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시청자님 거는 유지
그리고 현대해상 연금저축은 조정해서 20만 원 연금 펀드로 넘어가시고요. 현대라이프 종신보험은 자 여기 진단금이 없지 않습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좀 비싸요. 19만 8천 원으로 하시기엔 너무 비싸고 차라리 정기보험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해지 건강종신 같은 경우는 사망에 진단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내고 두 개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돈이면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저 편의점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 원 플러스 원 아니겠습니까? 아, 좋죠. 좋아하죠. 네, 그렇고. 그거는 뭐 학생들도 좋아해서 많이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해지 건강종신으로 사망과 16대 라이프케어 진단금, 일반암, 일반 뇌출혈, 일반 심근경색부터 해서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되니까요. 요 정도로 다시 세팅하시면 그 금액 안에서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고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는 갱신형만 삭제하시고 실손은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현대해상 부댕고 어린이 CI도 입원비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한데 지금 당장 감액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태어나고 보셔야 되니까 그거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신생아 특약도 이런 게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자 52만 8천 원에서 36만 5천 원으로 16만 원 절감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나도부자 변액펀드는 VIP 변액연금 30만 원으로 출발해서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다 내려갔고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보장 가지고 가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VIP 변액연금에서 왜 변액 상품들을 네네.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뭐 펀드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맞아요. 하나고요. 시청자님들이 네. 잘 모르시는데 근데 변액을 접근하실 때 이건 하나 꼭 명심해 주십시오. 뭐냐면 변액보험 가입해놓고 난 재미 본 적 없다. 당연히 이거는 10년 이내엔 재미 볼 수 없는 상품이에요. 당연한 예. 거예요. 왜? 운용보수는 0.88로요. 일반 펀드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반 펀드가 보통 2%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가요. 초기 사업비. 그래서 7년 정도 돼야 100%가 되시는데 아 그거 내면서 내가 이걸 왜 해? 자,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앵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펀드가 원금 보장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럼 변액연금 원금 보장을 해주나요? 안 되죠. 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은 보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내가 어차피 투자할 건데 원금 보장 해주는데 하시겠어요? 아니면 전 당연하죠. 예, 네. 아까 아파트에도 관심 있으셨잖아요. 네. 네. 사실 건데 이게 아파트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있으시죠? 그럼요. 그거를 지금 사는 가격 그대로 보증해 주겠다고 하면 안 사실 이유 있어요? 당연히 사야죠. 예, 당연히 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은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더 기다리시더라도 이게 훨씬 안전해요. 아,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비교하면 LPG 차량이 가솔린 차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유류비가 싸기 때문에 5년 타면은 이제 본전입니다. 근데 5년 더 해서 10년까지 타면 LPG 차량 타시는 분들이 훨씬 적게 비용이 나가세요. 그래서 펀드는 가솔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액은 LPG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또 이 변액보험에 이런 장점들이 들어왔죠. 중도 인출 가능하시고요. 추가 납입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이게 추가 납입이 무슨 얘기냐. 자, 3,600 넣었는데 여기다가 7,200을 더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나 7,200이 없는데 자 은퇴하셔서 65세 때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1억 받았다. 어디다 넣으시겠습니까? 넣을 데가 없어요. 이런 거가 바로 변액연금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납입류에 납입 중지까지도 요새는 되니까 훨씬 펀드에 비해 또 적금이나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겸비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길게 가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안정성이 겸비된 상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매주 분석해 주시는 나도 부자 변액 펀드 있잖아요. 네네. 이 우리 시청자님께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까 펀드 변경을 제가 조금 더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화면을 보시면요. 네네. 펀드 변경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좌측 하단 보시면 2016 5월 17일에 채권형 변경이라는 걸 저희가 신호를 드렸어요. 자, 그럼 우측에 보시면 저 빨간 박스 보이시죠? 네. 네이버 뭐라고 있네요. 저 위에 고점이 바로 주식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수익 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시면 쭉쭉쭉쭉 빠지지 빠져요. 않습니까? 네. 자, 이럴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채권형 펀드로 딱 바꿔주면 손실 안 났죠. 네. 그 상태에서 그거 끝나고 바로 2016년 6월 15일 날 어떻게 합니까? 주식형으로 다시 바꿉니다. 아하. 그러면 바꾼 순간부터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럼 네. 수익을 또 챙겨가신 거예요. 그러면 정점에서 다시
2016년 10월 27일에 채권형 변경을 했죠. 그런데 또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만 저희 사인대로 움직이시면 수익이 나는 손해본 거 없고 수익만 가져가시는 구조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주봉이거든요. 일봉이 아니라 매일 맞추실 필요 없어요. 주로 저희가 사인 드리면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변에 곁에 재무 전문가를 곁에 둘 이유가 필요한 거죠. 자, 나도 부자 변액 플랜 이제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변액연금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원금 보증 옵션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다 더 안전하게 가시겠다 그러면 수익 플러스에서 20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대신에 한 20년 정도에서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겠다 하시면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1억 이상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만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상승 평균 7%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 펀드 변경 제가 받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청자님께서 제가 30만 원으로 출발해 드렸지만 이게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납입을 하시고 네. 65세 얼마 정도 되시냐면 원금만 7% 수익이 나면 한 1억 8천 정도 되십니다. 와. 그래서 월에 변액연금 9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자, 국민연금 105만 원은 꾸준히 납부하셨으니까 나오시겠죠. 네, 네. 그리고 퇴직연금 85, 연금펀드 34만 원까지 해서 총 319만 원의 연금이 준비가 됐으니 정말 훌륭한데요. 네, 외벌이로 힘든 것 치고는 매우 좀 만족스럽지 않겠나. 네. 그리고 변액연금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넣으셨잖아요. 거기에 한 3배 정도 수익이라면 충분히 괜찮다. 와. 예, 그리고 추가 납입을 아까 20만 원 편성해드렸는데 이것도 또 성실하게 하신다면 총 360만 원까지 연금 준비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노후도 충분히 준비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노후 생활을 뭐 해외여행 1년에 뭐 두세 번 여유롭게 떠나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밖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난 투자법을 좀 알고 싶어, 나의 재무상담 좀 받고 싶어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77-6248번 샵 0988번 열어놓을게요.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오늘 내 돈을 부탁해서는요, 주식 투자를 전문가처럼 수익 내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처럼입니다. 시청자님들 지금 전문가가 되실 필요 없어요. 전문가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전문가란 무엇이냐? 제가 정의할 때는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 동네 약국부터 가겠죠. 그런데 약사께서 그 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죠? 예,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죠.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고 그 결과에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는 거고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거고 약을 탈 땐 약사한테 가는 겁니다. 자, 변액보험은 어떻게 가셔야 돼요? 변액보험 전문가인 저희 나도 부자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직접 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출발할게요.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시죠. 예, 해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에서 11개 달 다 해서 결국은 안전한 달은 주식에선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이분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광산주에 투자했다 손해를 많이 보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경험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여기 예, 연예인 분 중 한 분이죠. 예, 친구 추천으로 주식에 빠져들어서 장사해서 번 돈까지 많이 날리셨답니다. 결국 뭐냐? 주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안전하고 손해 안 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투자 곡선에서 보시면 종목을 하나 샀어요. 이게 오르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야, 행복해하고 흥미로워지고 야 역시 나는 투자를 잘해. 그러다가 매우 쾌감까지 옵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흥분하고 불안하고 두렵다가 결국은 내 원금의 50%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투자와 안 맞나 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올라가면 똑같이 희망 안도. 다행이다. 내가 잘 버티길 잘했어. 이게 한 사이클이 얼마 정도 돌아갈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3년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낙관에서 낙관으로 끝나는 이 순간 동안 마음고생은 엄청 하셨는데 수익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날려면 어떻게 돼요? 이 높을 때서 환매하셨어야죠. 그리고 떨어질 땐 뭐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려면 우선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로 손해볼 수 있다는 점 꼭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목표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자, 연간 목표 수익률을 100% 이상 잡고 주식을 하신다면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님들하고 제가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요새같이 좋은 화랑장에는 수익률 30%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떨어질 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 20%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7%의 꾸준한 수익률이 우리를 부로 만들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절대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주가 지수가 움직이면 내 주식이 올라가면 사람은 더 사고 싶거나 아니면 팔고 싶어져요. 근데 잘 안 파세요. 올랐을 땐 절대 안 파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졌을 때 자꾸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고 싶은데 사람들은 왜 팔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왜 살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계좌 잔고의 금액이 항상 초기 투자 금액이다. 무슨 말씀이냐? 200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을 50% 봐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50이니까 난 이걸 복구해야 돼. 자, 이런 마인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나는 원금이 100이야. 여기서 그냥 수익 다시 보겠어라고 리셋해서 가셔야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심적 안정이 잘 돼야 주식이든 투자든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자녀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 자녀한테 학원을 충분히 보내고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다고 이 자녀한테 너 공부하지 마라. 더 이상 돈 못 쓰겠다. 이런 부분 계십니까? 이런 부모님? 없으세요. 왜? 자녀의 가능성에 계속 투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도 똑같이 그냥 무조건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펀드와 아파트 상승률,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요. 자, 1위는 미래에셋 아시아 퍼시픽 컨슈머 어드밴티지 펀드입니다. 아, 이름 엄청 기네요. 아파트는 신반포의 한신 23차예요. 자, 아파트가 10년 동안 170% 올랐고요. 펀드는 194% 올랐습니다. 어디가 이겼죠? 예, 펀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파트는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그런데 펀드는 안 좋다가, 오랜 기간 안 좋다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버틴 놈이 이긴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게 불안하시면 어떡합니까? 직접 투자는 내가 투자자가 되고 직접 자산에다 투자하시는 거죠. 간접 투자는 어떤 거죠? 전문 금융기관이 중간에 낀 거라 펀드, 뭐 ELS, 그리고 여러 가지 뭐 ETF, 랩 이런 것들이 간접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투자 자신 없으시다면 굳이 직접 투자하지 마세요. 간접 투자가 훨씬 더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년 동안 상위 펀드들을 쫙 10개를 나열해봤더니 제일 안 난 게 115%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115%입니다. 아파트 10개를 쫙 봤는데 170, 142, 91.8, 한신 10차가 91.8이네요. 자, 여기 꼴찌가 여기 3등하고 맞먹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이 펀드 10개는 그냥 계속 가지고 하셨으면 수익률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월 적금하시는 거 안 힘드시잖아요. 그럼 굳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데다 그냥 묻으세요. 월 적립식으로 계속 사시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월에 5만 4천 원짜리 주식에 1,000주를 넣었어요. 그럼 5,400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12월에는 5만 1천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받겠죠. 네, 이건 300만 원 손실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수익의 비밀은 월적립식에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 좌측 보시면 7월에 900만 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8월에도 900만 원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서 900만 원씩 6번에 나눠서 5,400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니까 저점 잡으려고 했더니 머리 아프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금 들듯이 날짜도 10일로 픽스를 했어요. 고정해서. 딱 고정해서 그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만 여러 종목 안 사고요. 한 종목에만 그대로 사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는 5만 천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주당 3천 원씩 떨어졌으면 손실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 단가가 5만 4천 원, 5만 2천 원, 5만 원, 4만 9천 원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 수익은 363만 원에서 6%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월로 나눠 사시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하셔도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 이 주식이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약을 드실 때 약물 오남용하면 안 되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불법 시술이라고 해서 얼굴들 많이 이렇게 조금 보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시술하시면 부작용 납니다. 이런 것들을 꼭 피하셔야 돼서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도 부자의 펀드 풍차 돌리기 그냥 은행에 돈 넣으시고요. CMA로 넘어가서 주식형 펀드 5개 결정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나고 수익 나면 바로 CMA로 가서 채권형으로 가고 돈 여기다만 넣으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스템 쓰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결국 한국판 펀드 대결에서도 인덱스 펀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덱스 펀드가 10년 동안 기본적으로 10% 이상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매월 날짜 정하고요. 금액 정하고 좋은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딱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변액보험은 원금 개시, 연금 개시 시에 원금 보전 해드리죠. 펀드는 어떻습니까? 미보전합니다. 선택하세요. 나 원금 꼭 지키고 싶다 그러면 나도 부자 변액펀드 하시고요. 나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공격적으로 해보겠어. 그러면 그냥 펀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신 이후에 변액연금은 어떤 게 장점이 있냐? 펀드 변경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비용이 낮아지겠죠? 근데 펀드는 어때요? 무조건 환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새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아까 아파트 1년마다 새로 사고 팔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에 로스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땐 나도 부자 변액펀드 그냥 한번 시작하셔서 저랑 한 20년 가시면 제가 채권형 펀드 변경 나도 부자 변액펀드 관리실에서 안내해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20년 이후에 좀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시청자님도 꼭 명심하시고 저희와 제가 드린 거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남은 시간 문자 한 가지 열어볼게요. 자, 어떤 내용 들어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저해지보험과 무해지보험이 있던데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전문가님 간단하게요. 네, 저해지보험은 나중에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내시는 동안은 짧지만 적지만 만기 되시면 있는 거니까 환급금 원하시고 싸게 하겠다 그러면 저해지가 낫고요. 무해지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항상 보험도 싼 게 좋지만 원금 생각 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해지는 조심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해지가 조금 더 유리하실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재무 관리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받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요. 02-2077-6248번 샵0988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나도 부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